지금부터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해이기도 합니다. 농수산식품 100억 달러 수출, 너무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진국 도약의 원동력이 농수산식품 수출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특히 한 해의 마무리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공산품에 있어서는 무역 강국이지만 농수산식품 수출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였습니다. 생산, 유통 과정에서 일정한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고 저마다 다른 수입국의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전반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물류, 통관, 해외 마케팅, 홍보,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농어가 수출업체와 함께 수출 조직과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K푸드의 인지도를 높여갔습니다. 특히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박과 항공 물류가 마비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농수산식품 전용 선박과 항공기를 운영하는 HMM 대한항공 너무 고맙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발빠르게 대처한 결과 위기를 극복하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뜻깊은 성취이자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발선을 벗어났을 뿐입니다. 네덜란드와 같이 수출 천억 불 시대를 향해서 우리 공사의 힘찬 도전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의 원년이자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을 향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수출 100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현장 농업인 여러분, 식품업체와 수출업체, 해외바이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사상 최초로 100억 불 돌파하여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 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맛있고 품질 좋은 농수산 식품을 생산해 주신 농어민, 축산인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수출업체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무역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사상 최단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특히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출액 100억 달러는 197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40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쾌거입니다. 주식회사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 한국 농수산식품이 사상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도록 공헌해 주신 기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HMM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HMM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건식무역 기한은 평소 농식품 수출 촉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독. 표창장 주식회사 샘표식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대독. 표창장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 과장 최승호. 기한은 수산물 수출 확대를 통하여 대한민국 해양수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독.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한기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은 농어가 소득 향상 등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기에 사상 최초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모두의 노력들이 모여서 오늘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수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상 최초로 농수산식품 1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신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저는 가장 뜻깊은 영화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영토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농어민과 세계인의 행복을 더하는 농수산식품 수출 영토가 더욱 확대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